보면 The boss satisfied me. 사장님이 나를 만족시켰다. With the news. 그 뉴스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I was satisfied. 나는 만족되었다. 그죠? 사장님에 의해. 그죠? 네. 그 소식과 함께. 그죠? 근데 뭐라고 썼어? 사장님과 그 소식에 의해 바뀌었어. 이거는 생략돼도 된다고 했죠? 응? 사장님의 의해예요. 바의 뜻이 뭐뭐에 의해. 이걸 뺀다고 해봐. I am satisfied with the news. 뭔 말이야? 나는 만족되었다? 뉴스에 그죠? 뉴스와 함께. 네. 뉴스와 함께 만족되었다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 만족되었다. 맞는 말이지만 이 satisfied는 with가 짝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짝이야.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만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채워졌다. 그 소식에 의해서. 그죠? 그 소식에 의해서 채워졌어. 무엇과 함께? 슬픔. 슬픔과 함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소식과 하면 안 되죠. 소식에 의해. 그죠? 슬픔으로. 으로에서 끝나야 돼. 슬픔과 함께니까. 나는 슬픔으로 채워졌다. 말이 되죠? 네. 응? 이해돼요? 그럼 나는 채워졌다. 그 소식에 슬픔으로. 그러죠. 그러나 이 바이 행위자는 주로 생략되기 때문에 수동태는 바이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요. 그러려고 수동태를 쓰는 거니까. 나는 채워졌다 슬픔으로. I was filled with sorrow. 나는 슬픔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Wine is 뭐뭐 made. Made. 그죠? Wine is made. Wine은 만들어진다. By them. 전치사 뒤에 명사, 목적격. 뭔 말인지 알아요? 주어 자리에는 they를 쓰죠. 네. 그죠? 네. 그들은 할때 그들. 아, 네. 썼잖아. 여기 썼잖아. 여기 썼잖아. 자, they, 그들. 그죠? 네. 이 단어가 그들은을 갖고, 이거는 그들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 그것들은 이 은느니가를 갖고 있어, 대인은. 네? 근데, 대은, 물론 그것들을 이게 맞긴 해요. 목적어 자리, 동사 뒤에 명사에다가 쓰는, 동사 뒤에 명사 자리에 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 더. 전치사 뒤에도 써요. 전치사 뒤에 쓸 때에는 데이를 쓸까요? 댐을 쓸까요? 댐. 요걸 쓴다고요. 오케이? 네. 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 동사 뒤에는 댐을 써요. 동사 앞에는 데이를 써. 그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댐. 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니까 댐을 써주고. 그죠? 자, 생략해 볼게요. Wine is made from grapes. 요렇게. 오케이? 와인은 만들어진다. 포도로부터. 꼭 여기는 from이 와야 돼요. 포도가 썩죠? 발효되잖아. 그래서 와인이 되죠. 그러니까 와인은 만들어진다. 포도로부터. 여기서 이거 발효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발효. from. 발효된다. 포도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발효가 되거나 숙성이 되거나 할 때에는 재료가 원재료에서 바뀔 때는 from을 써줘야 돼요. 숙성될 때. 모양이 바뀔 때는 of를 써요.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하기로 해요. 오케이? 질문 있어요?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의아해할 거 없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